미안해, 크롬.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롬은 뭘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너 자꾸 장난칠래? 농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또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웬 선물이야? 어,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놨나 보다. 크롱, 너! 크롱!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 부러기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롱!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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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응? 뽀로로구나?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어? 안녕. 포비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어?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그건 말이지.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해. 그래. 크롱!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여전하네요. 크롱도 라니의 오해. 라니가 오늘도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어? 라니잖아.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어? 역시 라니야. 잘하고 있군. 저기 출발 안 해요. 미안. 출발합니다. 시트다. 시트! 시트! 못 봤나? 라니야! 어? 일찍 들어오네. 응, 내일 시험 때문에 연습 좀 하려고. 아, 그래? 사실 나도 연습하려고 좀 서둘러 왔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서 같이 연습하자. 가자, 라니. 얘들아! 안녕, 일찍 왔네.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주행 연습하러 실내 실습장에 가. 어? 우리도 거기 가는 길인데. 큰일이네. 뭐가? 실내 실습장엔 한 대씩밖에 못 들어가잖아. 자기 전까지 우리 모두 연습하긴 힘들 거야. 그럼 어쩌지? 그럼 너희들이라도 해. 내가 양보할게. 정말? 하긴 라니는 매번 1등이었으니까. 정말이야? 라니 대단해! 라니야, 너만 연습 못해도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그럼 내가 먼저다. 아, 라니야 고마워. 나도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시트! 어? 라니야? 저 낮에 일하다 시트 봤는데 시트는 저 못 봤어요? 시트! 빨리 여기 좀 와달라니까. 잠깐만, 하나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또 그냥 가버리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의 시험 때문에 모두 실습장 앞에 모여있네요. 이야, 모두들 성적이 좋은데? 타요와 가니는 처음 본 시험인데도 아주 잘했어. 저는요, 저는요! 로기도 저번보단 성적이 좋아졌는걸? 열심히 연습한 모양이구나, 로기야.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라니 차례야. 네! 라니는 언제나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네! 그래도 자만하면 안 돼. 알았어요. 라니는 시험을 잘 봐서 시투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출발하세요. 다음 정류장에 멈춰서세요. 정류장이 어디 있다는 거지? 여긴 처음 보는 코스인데. 역시 어제 연습을 할 걸 그랬어. 정류장이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안 돼, 라니야! 탈락입니다. 더 노력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주세요. 라니! 또 1등이야! 라니! 어떻게 된 거야?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질 않나? 갑자기 길에 멈춰서서 사고를 내질 않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아무리 실수라도 그렇지. 혹시 너 연습이 부족했던 거 아니니? 그게 어제 연습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랬군.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일부러 연습 안 한 거 아니에요. 실제 운행이면 너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시토는 왜 나만 미워해요? 뭐? 어제는 하루 종일 나만 피하더니 오늘은 나만 또 혼내고. 어제? 좀 그만 일하러 가볼게요. 라니! 안녕히 가세요. 라니는 일을 마쳤지만 차고지로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투가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디 가지? 라니! 안녕? 맥스! 안녕? 어디 가요?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공사장? 저도... 구경 가도 돼요? 아, 그럼 대환영이지. 따라와. 와, 고마워요. 얘들아! 아니,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여기까지 웬일이야? 공사장 구경 좀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구경시켜줄게. 아니야 내가 시켜줄게. 내가 라니는 날 좋아한다고. 아 왜 그래. 라니를 데리고 나잖아. 이것 봐, 역시 시트 빼고는 다들 날 좋아한다니까. 내가 시켜주겠다니까. 아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할 거야. 라니야 어? 그냥 날 따라와. 어? 괜찮아요, 저 혼자 구경할 수 있어요. 어떡해, 엉덩이 빠졌나 봐. 혼자서 못 빠져나오겠어. 저기요! 저기요! 꼬마 버스 타요. 으차. 더러워져 버렸네. 괜찮니?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 왜 벌써? 공사장 구경은 어쩌고? 구경은 다음에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니, 저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시트였으면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라니, 요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그럼 뭐해? 나만 미워하는데. 얘들아. 시트. 너희들 혹시 라니 못 봤니?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일은 다 끝났을 텐데 어딜 간 거지? 내가 아까 라니한테 너무 심했나? 시투, 어제 라니가 연습 못한 거 말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양보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정말? 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서 찾으러 가보자. 시투는 라니가 걱정돼 직접 찾으러 시내로 나갔어요. 일단 좀 씻어야 할 텐데. 아! 이 근처에 프랭크가 있는 소방서가 있지? 프랭크! 어? 라니구나? 근데 온통 흙투성이잖아. 무슨 일이니? 프랭크, 저 여기 세차장 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세차장은 저 뒤쪽. 어? 화재 신고잖아. 미안, 나 출동해야 돼서 나중에 보자. 네. 프랭크, 여기 세차장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라니는 차고지에 온 첫날 시투에게 세차하는 법을 배웠던 일이 생각났어요. 어때? 시원하니? 네. 라니야! 라니야! 대체 어딜 간 거야? 혹시... 여기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예쁘죠? 그래, 너처럼 정말 예쁘구나. 정말요? 시투, 더 늦으면 다들 걱정할 텐데. 안 되겠어,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자. 몸이 움직이질 않아. 연료가 떨어졌나 봐.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어떡해. 여기 있었구나. 시투. 돌아가자. 다들 걱정하고 있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뭐? 저런, 그랬었구나. 자, 이걸 잡아. 자, 그럼 출발한다. 라니야. 네?
아까는 많이 서운했지. 시험도 망쳐서 속상하고 부끄러웠을 텐데 너무 다그쳐서 미안하다.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아직 화가 안 풀린 거니? 저기 시투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야 시투,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긴 라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잖아. 역시 우린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시투 최고예요. 이제 오해가 풀린 라니는 시투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시투.